그래도 지금 5분봉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하방 압박이 오고 있는데요. 자, 조정이 오면 지금은 매수가 유리합니다. 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반등권이 오죠. 자, 크루드오일은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은 계속 오전장, 오후장 상방을 유지하다가 지금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조정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조정이 끝나고 다시 추가 상승 추세를 이어줄 것이냐? 자, 중대지표는 72.42를 돌파를 하면 추세가 다시 상방으로 유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금 시간에서는 매수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9가 깨지면은요, 29가 깨지면 하방 압박이 지금 올수 있는 구간이고, 29가 지금 중대한 지표 구간입니다. 그래서 29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자, 지지받으면 주가가 다시 반등권을 잡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 하방 압박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손절가를 잡으실 분은 지금 15, 16을 손절가를 잡고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29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자, 29가 깨지는데 자, 29가 깨지면 25까지는 주가가 하방 압박이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5가 중대 지표입니다. 그래서 25에서는 한번 매수로 진입 들어갈 수 있고요. 25 라인에서는 한번 매수로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72.26까지 주가 빠지죠? 25까지는 하방입니다. 자, 25에서 손절가 잡고 매수 들어가실 분은 매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25가 중대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하방 압박이 오는 거거든요. 자, 25가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주가가 다시 반등권을 잡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계속 지지를 받죠. 25가 지지를 받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깨지면 하방 압박이 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손절권을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짧게 잡고 들어가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32, 3까지는 주가가 상방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 구간입니다. 자 27 결국 올라오죠. 28, 29 추가 상방이냐 하락이냐는 여기서 결정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2를 돌파를 하면 35까지는 결국은 주가가 상방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크루드 오일이나 S&P나 해외 선물을 매수 매도로 하실 때 정확하게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과의 전략 싸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해외 선물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 구간이나 아무 시간이나 이렇게 막 진입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30까지 올라오죠. 자 35까지 올라갈 겁니다. 32 자 31 32입니다 34 35까지는 주가가 상방으로 갈 것이고요. 35를 돌파를 하면 주가는 다시 40까지 추가 상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상승 추세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자, 요 구간은 무조건 35를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25가 깨지면 15까지 15, 16 라인까지 하방 압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돌파를 해야 됩니다. 돌파를 못하면 15, 16까지는 하방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지금 매도가 유리한 게 아니고요. 매수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다시 31. 자, 앞으로 5분 안에 35를 돌파를 하면 40까지 한 방에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 35가 지금 강력한 매물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간의 매물벽입니다. 매도보단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언제든지 26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 압박이 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5, 26에 매수로 대응 들어가신 분들은 익절가를 잡고 홀딩하는 겁니다. 홀딩을 해도 익절가를 잡고 홀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빠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세가 언제든지 지금은 상승세가 유리하지만
언제든지 매물벽에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방으로 올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로 내가 중요한 구간에 키포인트를 잡고 매수로 진입 들어갔어도 수익권이 났을 때 최소한은 한택이든 본절이든 할수 있게끔 예약을 걸어놓고 홀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대 포지션이 나오게 되면 최소한 수수료 게임은 하셔야 되는 거고 한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자, 30 다시 31칠 겁니다. 자, 32. 제 이야기가 정확하죠? 자, 지금 현재 구간은 33이, 34, 35가 아직까지는 저항대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벽이 33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3을 돌파를 하면 40까지는 주가는 상방입니다. 자, 지금 시간 내에서는 27이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27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27을 깨지 않습니다. 27이 깨졌죠. 하방 압박이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중요한 구간이 깨지면 하방 압박이 틀림없이 그거에 대한 대가만큼 오게 돼 있다. 상승하는 구간에 상승을 못 주면 그것만큼 틀림없이 주가는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26까지 빠지죠. 자, 여기가 중대고비입니다. 자, 25가 깨지면 주가가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요. 아직까지는 조정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가 유리합니다. 조정이 오면. 그래서 추가로 강하게 하방 압박이 오면 12에서부터 14 라인, 자, 72.12에서 14 라인은 무조건 매수 구간입니다.
자, 25가 깨지면 하방 압박이 누적적으로 올수 있는 구간입니다. 25가 지금 현재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이다. 자, 25가 깨지기 시작하죠. 25가 깨지면 12, 13, 14까지는 하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서부터 14, 15 라인은 무조건 매수 구간입니다.